현지 시간 14일 인도 금융 수도 뭄바이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거대한 광고판이 떨어져 최소 4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 명이 고립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현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동부 교회 가트코파르의 붐비는 도로 옆에 위치한 광고판이 폭우 속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주유소 쪽으로 쓰러지면서 주유소에 멈춰서 있던 많은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광고판 아래 갇힌 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당국은 기중기와 가스절단기 등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철제 광고판 무게 때문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뭄바이 공항에서는 15편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일시적인 항공편 차질이 빚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